우리 해상 초계기들은 70시간 이상의 추격 끝에 러시아 잠수함은 작전을 포기하고 도망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해군대위 아싸 참술입니다. 최근 시청자분들이 우리나라 해군에도 항공기가 있어요? 해군에 항공기가 왜 필요해요? 등등의 질문이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해군 항공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원리로 임무를 수행하는지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해군에도 당연히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군 항공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다면 해군 항공기는 우리나라의 영해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먼저 우리 해군 항공부대의 역사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6.25전쟁 당시 미국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함재기들의 활약이 눈부신 성과를 이뤘는데 한국은 이에 깊은 인상을 받아서 항공기 자체 보유에 대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한국해군 항공전력의 불씨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한국해군은 내륙에 불시착하여 폐기 처분할 예정으로 방치되어 있던 미 공군 소속 AT-6라는 항공기를 발견하게 되고 교육자료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인수하게 됩니다. 1951년 압록강함에 정기관으로 근무 중이던 조경현 중위님이 있었는데요. 이 항공기를 가져와서 해군 수상 정찰기로 개조하자는 보고를 하게 되고 이것이 당시 참모총장이시던 손원일 제독의 승인하에 조경현 중위는 4개월간의 수리와 개조기간을 거쳐서 육상 비행기를 수상 비행기로 개조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해 8월에 바다의 독수리 해치호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해치호가 한국 해군 함대에 최초로 예속된 항공기이자 취역 이후 해상 정찰, 업무 연락, 인원 이송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게 됩니다. 이후 엔진을 제외한 주요 부분을 자체 제작한 서해호, 재해호라는 항공기가 태어났고 이를 계기로 1957년 7월 15일 항공대가 창설된 것이 한국해군 항공부대의 시초이고 현재 대한민국 해군 작전사령부 예하 6항공전단으로 발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6항공전단의 부대 마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군 항공부대답게 푸른 바탕은 이 파도를 표현한 것이고 가운데에는 거북선이 있습니다. 거북선의 5개의 화포는 5대양을 나타내고 6개의 노는 6대주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6항공전단의 임무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해상 초계, 대함 대잠 작전, 수직 상륙 작전, 탐색 구조 작전을 수행하고 기타 인원, 화물 수송, 산불 진화, 대공 훈련 및 조종사 양성 등의 임무도 수행합니다. 이 중 가장 중추적인 임무가 적 잠수함을 잡는 대잠 작전입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나는 항공기가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어떻게 잡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해군에는 적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 작전 헬기와 해상 초계기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상작전 헬기로는 링스 헬기와 AW-159라고 하는 와일드캣 헬기를 사용하는데요. 이 헬기들이 디핑 소나를 통해 잠수함을 찾아냅니다. 디핑 소나는 헬기가 공중에서 이 정지한 상태로 선 같은 걸 이렇게 쭉 내려서 물속에 담그는데 이 선 끝에는 소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소나는 능동 소나로 음파를 수중으로 직접 쏴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반향음을 탐지하여 적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후 헬기에서 청상어라는 경어뢰를 발사하여 공격할 수도 있고 수상함에서 홍상어라는 장거리 수직 발사 어뢰를 통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해상 초계기 P-3C를 이용한 대잠 작전인데요. 이 고정익 항공기로 일반 항공기처럼 순하게 생겼지만 대잠 작전에 특화된 초계기로서 매드와 소노브이를 통해 잠수함을 탐지합니다. 먼저 매드부터 설명드리면 마그네틱 어노멀리 디텍터라고 해서 대잠 초계기의 이 꼬리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장비는 잠수함이 만들어내는 자력 에너지를 탐지하는 장비인데요. 지구는 남북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 때문에 하나의 큰 자석과도 같은데 만약 물 밑에 잠수함 같은 방자성체, 즉 움직이는 철이 존재한다면 지구 자기장은 아주 미세하게 해당 구역만 왜곡됩니다. 만약 그 위를 P-3 대잠 초계기가 지나간다면 이 미세한 자력 에너지를 매드 장비로 감지하여 잠수함이 물 밑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가도 반응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민감한 장비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다음으로 소누브이는 물속의 청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P-3 항공기가 우리 해역을 초계하면서 바다로 소누브이를 투하합니다. 이 소누브이는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원통같이 생긴 곳에 들어있는데 바다로 떨어지면 바닷물이 유입돼서 해수 배터리가 작동하고 수면 아래에는 청음기가 있고 수면 위에는 이렇게 안테나가 펼쳐지면서 물속의 소리를 하늘에 있는 해상 초계기에 전달해줍니다. 소노브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능동 소노브이, 수동 소노브이가 있습니다. 능동 소노브이는 아까 설명드린 해상 작전 헬기에 디핑 소나처럼 음파를 수중으로 주기적으로 발사하여 반사되어 돌아오는 반향음을 체크하여 잠수함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반면에 수동 소노브이는 직접 음파
화를 쏘는 것이 아니라 수중에서 들어오는 음향만 듣기 때문에 잠수함이 어디 쪽에 있는지 방향만 판단할 수 있는 소노부입니다. 따라서 여러 발을 일정하게 투하해서 각 소노부위별 소리가 들어오는 교차점을 이용하여 적 잠수함의 위치를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레이더 전파나 적외선과 달리 바닷속에서의 소리는 수중의 상태에 따라 굴절도 되고 또 여러 잡음이 생기는 등 특성이 너무 달라져서 잠수함 탐지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동 소노부위를 쓰지 말고 모두 다 능동 소노부위로 투하해서 알아내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능동 소노부위 방식은 탐지 거리가 길고 정확도가 높은 반면에 음파를 직접 쏘면서 찾는 방식이라서 잠수함을 찾기도 쉽지만 소노부위의 위치 또한 적 잠수함에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능동 소노부위가 겁나게 비쌉니다. 따라서 잠수함 탐색 작전은 그야말로 이 광활한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게임입니다. 대한민국 민족놀이 스타크래프트를 예시로 들어보면 테란의 디텍터 장비인 스캐너, 일명 똥가루라고 하죠. 이것을 소노부위로 비유한다고 쳐봅시다. 적의 예상 위치 지점에 이것을 뿌려서 정찰을 할 수는 있죠. 다만 똥가루를 뿌렸을 때 예상했던 적 정보가 해당 구역에 있으면 천운이지만 거기에 원하는 정보가 없으면 쿨타임을 찰 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되니까요. 어쨌든 잠수함은 현재까지 인류가 개발한 군사 무기 중 아직 완벽하게 정복되지 않은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한 척의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은 그의 배가 될 수밖에 없는, 따라서 제한된 전력으로 광활한 바다를 뒤져야 하는 선택과 집중의 반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항공기 제원마다 탑재할 수 있는 소노부위의 수량도 제한이 있고 한 발 한 발 매우 비싼데, 우리나라 전 해상에 소노부위를 거미줄처럼 지속적으로 쫙 깔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죠. 소노부위를 쫙 깔 수 있다고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모두 소모되어 탐지할 수 없게 되고요. 물론 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천조국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잠 항공기들을 영해상에 띄우고 적 잠수함이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수색하고 의심되는 구역에는 소노부위를 사용해서 우리가 너를 추적하고 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지면 최종적으로는 적 잠수함이 군사행동을 쉽사리 하지 못하고 압박을 받겠죠. 다시 스타크래프트 예시를 들어보면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크템플러를 왕창 뽑았는데 상대방이 이미 똥가루를 여러 대 가지고 있으면 다크템플러로 쉽사리 공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실제로 1997년 11월 서해의 소흑산도 근해에서 발생한 중국의 민급 재래식 잠수함 추격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우리 해군은 잠수함 잔망경으로 보이는 수상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은 뒤 P-3C를 바로 출동시켜 중국 잠수함을 우리 해역 바깥으로 쫓아내기도 했고, 이와 같은 사례는 2017년 동해상에서 미국 핵항모와 우리 해군이 한미연합훈련을 하던 도중 러시아의 잠수함이 몰래 정보수집차 훈련 해역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것이 아군 대잠 초계기에 탐지되어 우리 해상 초계기들은 10여 차례 교대 출동에 걸쳐 70시간 이상의 추격 끝에 러시아 잠수함은 작전을 포기하고 스노켈을 위해 선체를 물 밖으로 보이고 도망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러시아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인 킬로급으로 확인되었고 수중 배수량은 3125톤, 길이는 72.6m, 폭은 9.9m, 그리고 잠대함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죠. 우리나라는 이 사건 직후 킬로급 잠수함이 소속돼 있는 러시아의 태평양함대 사령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으며, 러시아 태평양함대 측은 잠수함이 제3국과의 훈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활동했던 것이며 한국 해군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역시 북쪽 동네 사람들은 어디서 가르쳐주는지 하나같이 예술적인 쌉소리를 하는 게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P-3C라는 해상 초계기가 중추적으로 이 대잠 작전을 하고 있지만 향후 포세이돈이라 불리는 P-8 대잠 초계기가 도입될 예정인데, 투입되면 대잠 임무의 효율이 크게 높아져서 우리군의 잠수함 대응 능력이 전체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P-3C보다 더 빠르고 더 높이 날 수 있기에 적 잠수함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 데 성공하더라도 P-8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더 소극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리아 근처 지중해에서는 미 해군의 P-8이 지속적으로 작전에 투입되어 지중해에서 IS 공습 작전을 감시하려는 러시아 잠수함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다에서 하는 항공작전은 육지에서 하는 항공작전과 달리 해수면상에서의 비행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적어도 해상비행, 움직이는 함정의 헬기를 이착륙하는 등의 이 전문 기술이 요구되어 항공기를 조종한다 할지라도 해상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상 초계작전은 그 성격상 야간비행 위주로 운영되고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장시간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승무원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해양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우리 해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보장하고 해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해군 항공력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 부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해군 강국인 미국과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부 선각자들에 의해서 온갖 반대에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항공전력을 양성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어서 우리나라 해군 항공력이 나아가야 할 길을 잘 보여주는 선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국력에 적합한 규모의 해군 항공력이 충분히 밑바탕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